자, 불사조 차이너 그리고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의 정말 긴장감이 고요 속에 이 두 선수의 메인 매치가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이제 화산이 터질지 긴장됩니다. 그렇죠. 리치가 차이가 오호! 자, 플라잉 디킥을 허용했던 김재영. 아, 지금 타격이 좀 있을 텐데요. 아, 차이너 좋습니다. 어허! 레프트! 아, 혹시 차이너 네. 아, 지금 김재영이 아, 지금 네, 위험합니다. 오호! 자, 차이너 다운됐습니다. 차이너! 레프리스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여기서 김재영 선수가 나이트 한 방이 네 정확하게 걸린 거죠. 자, 블루 코너 최하람과 레드 코너 최병권 두 선수 모두 주토끼는 MMA. 아, 최하람 선수 정말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자, 타격전으로 이어집니다. 리킥 그리고 레프트 시단에서 리킥이나 테이크다운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 최병권 선수 반사격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쉽게 넘어가지 네. 않았는데 이번에는 두 선수가 우선 지금 많이 지쳐 보이는 상황. 네, 아, 이번에는 최하랑이 네, 반대로 지금 네. 최하랑 선수가 지금 빼고 잡았습니다. 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네. 자, 이제 5분이 됐습니다. 어, 네, 지금 워터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자, 최병원. 자, 미들킥. 자, 이에 응수하는 최하랑의 킥. 우선 최병원 선수가 지금 킥으로 거리를 주면서 네. 펀치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하랑 선수가 지금 원래그룹을 잡고 있고요. 지금 목 쪽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병호 선수가. 네. 자, 최하랑 지금 목 잡았어요. 네. 어, 잡았습니다. 아, 최병권! 최병권! 자, 최하랑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하랑. 자, 그럼 최병권. 아하! 수정민과 김정근의 경기가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되게 무덤덤합니다.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그런 거를 무시 못해요. 자, 두 선수 오, 맞습니다. 지금 다운됐습니다. 자, 박정민, 박정민. 야, 김종균 선수가 네, 저거 조심해야 돼요. 네, 정말 재빠르게 우선 일어섰고요. 자, 계속되는 박정민의 닉킥 그리고 원투. 자, 라이트. 자, 김종균 위기입니다. 지금 겨드랑이 두 개 다 파였어요, 지금. 네. 자, 닉킥.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다운을 네, 아우 퍼커 나왔습니다. 나누려 갈 겁니다. 네, 자, 니킥. 자, 지금도 계속 케이지를 돌면서 니킥을 계속 하면서 나와야 돼요. 계속 저기서 압박당하면서 계속 니킥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가서 위치는 바뀌었는데 지금 박정민이 더 좋은데요. 자, 박정민 킬러티 들어왔어요. 자, 킬러티 초크. 아하. 자, 이렇게 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57cm에 48kg 그리고 조은비는 159cm에 48kg 출발했습니다. 자, 로킥 네. 지금 무에이타이 자세로 지금 계속 아파트 중앙 정리하고 있고요. 조은비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으로 지금 계속 몰려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기 특기를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최재희 선수가 바디샷 이후에 니킥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레프트 밀리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데요. 아, 빠져나왔어요. 네, 있어요. 최재형도. 자, 가드 올리고. 자, 라이트. 자, 정지. 네, 캠프는 펀치 공격. 오, 네. 자, 수지. 자, 순간 휘청했던 조은비. 계속적으로 막고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조은비 선수. 아, 최재희 선수가. 네, 확실히 타격적으로 그렇고, 강호로와 그리고 그래프클링의 고수, 고석현이 맞붙습니다. 자, 준비됐다는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선 고석현 선수가 로우킥으로 지금 선발했고요. 아, 로킥. 네,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문호가 응수합니다. 이번에 로킥 차는 것 자체도 발라스 자체, 하체 발라스를 지금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다운됐습니다. 아하! 레프리 스톱! 이러다가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아, 여기서 네. 왼손 네. 훅이 정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김성욱과 고석현 이제 두 선수 동갑내기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자 김성욱과 오후택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네. 아 지금 피해내면서 지금 김호석 아, 지금 뒤쪽 네. 아 오호택 지금 백으로 갔어요. 네. 자 그러면서 김상욱이 저기에서의 강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 정말 말 그대로 그 매미킴. 네. 자 오호택은 상당히 지쳤습니다. 저 상태에서 오호택 선수는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선수생활을 해봤지만은 저 상태에서는 어디로 주먹이 날라오거나 어디로 손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네. 어 지금 네. 어, 자 오호택 오호택 나오려고 해요. 자 퍼치 공격 어 안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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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프라 걸리고 있는데요. 네. 아 자 이번 반대쪽 오호택이 압박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호택이 원래, 네. 원래 잡고 있고요. 네. 아 지금 내려 오호택 선수가 테이크다운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서 굉장히 유연한 움직임이 나오네요. 그만큼 네,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아 거예요. 다시 한번 안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호택 김성욱 선수 계속 파운딩을 허용하면 안 되죠. 아 지금 파운딩 오호택. 자 1라운드는 김상욱의 것이었다면 2라운드는 오호택의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백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오호택 선수 두 선수의 기량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빠져 나왔습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 아 지금은 네. 네. 오호택 선수가 결국에는 판정승을 가져갔는데 자 김한별과 하운표 소녀 파이터와 태권 파이터가 맞붙겠습니다. 가득까지 부숴버리더라고요. 네. 정말 강한 발차기이기 때문에 김한별 선수도 아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되고요. 어? 어 시작하자마자 네. 오호! 오호! 자 바로 이 뒤돌려차기. 아 강력합니다. 자 로우킥. 오 네. 김한별 선수 조금씩 자기가 좀 만들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어 네 좋은데요. 바로 차기 나왔습니다. 김한별 선수는 가드로 올리고 뒤로 빠지지 않고 빠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김한별 자 강력하게 계속해서 네, 네. 압박을 해야 돼요. 우선 김한별 선수가 뒤로 빠지는 순간 킥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처럼 네, 어, 네. 위험했어요 김한별. 네. 이 거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맞았어요. 자 지금 데미지가 큰데요. 네 맞았어요 지금. 자 지금 네. 올려야 돼요. 오, 네. 들어가셨어요. 자, 김한별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어, 또 갑자기 마지막 나갔어요. 자, 4대 0으로 하은표가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한 하은표 선수. 두 선수 모두 타이틀에 대한 강한 진정을 보이겠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드 상태가 너무 내려가 있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어, 맞았어요. 오, 좋아요. 야, 자 유상훈. 오, 하이킥. 네 맞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하이킥. 오, 안경준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어허, 플라이킥. 안경준도 계속 허용하면 안 돼요. 아, 안경준 다운됐습니다. 자 파딩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유상훈 안경 선수는 자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데 자 유상훈 자 안경준 위기입니다. 벽쪽으로 막고 있어요. 네 움직이지 않으면 브레이크 시킬 거예요 아마. 자 유상훈이 움직여야 됩니다. 완벽한 기회를 가져왔는데요. 자 히로크림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안경준 하지만 네 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왼손 공격! 아하 좋아요! 이쪽으로 허용하면 안 돼요 안경 선수!
자, 유상훈 퍼붓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유상훈의 공격. 선수. 자, 결국 레프트 스탑.